그을린 사랑은 캐나다 레바논 출신의 캐나다 퀘벡의 작가 와지디 무하드라는 작가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쓴 작품인 것 같아요.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남긴 거예요. 근데 쌍둥이 남매에게 남긴 유언인데 존재하지도 하는지도 몰랐던 아버지와 그리고 형한테 보내는 각각의 편지를 남긴 거예요. 그래서 이 남매들이 그 편지의 주인들을 찾아가게 되는. 다시고 서로 빚진 거 없잖아. 난네 누나야, 엄마가 아니라고. 넌내 동생이야, 아빠가 아니라고. 가버려. 아이 하나를 찾고 있어요. 못 찾아. 찾을 겁니다. 사내 아이고 4살이에요. 막 태어나자마자 여기로 왔어요. 공연이라는 장르가 시각적인 것들로 좀 나쁜 말로 현혹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창작자로서 자꾸 고민하는 것들이 시각적인 것들로 뭔가 눈을 이목을 이제 끌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조금 그래서 시각적인 것들을 다 제어하는 것들이 있고요. 시간. 엄마의 과거를 찾아낼 거야. 겁이 나. 무대 위에 이제 내가 관객을 되지만. 들여놓고 그 관객들이 저희들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해 나가는 어떤 이 작품의 상징들을 찾아가는 모습들까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상상력들을 확장을 시켜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.